연일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증권사들의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. 증자 물량을 받아줘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증권주 투자에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. 이형규 기자입니다. 지난달 초 1조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대우증권은 시장 상황 악화로 발행가를 낮춰 증자 규모를 1조 1천억 원으로 줄였습니다. 가격은 낮췄지만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은 대우증권 등 증권주 투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글로벌 증시가 불안해진 상황에서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로 기존 주주들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.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반대한테 빚을 다 팔았고 그런 투자가 이미 다 팔았을 거예요. 대우증권이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소화해야 할 물량은 우리 사주 배정 물량을 제외한 8천억 원 규모입니다. 대우증권 측은 우리 사주 청약률이 90%를 넘었다며 일반 주주 대상 청약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릅니다. 우리 사주야 일단은 뭐 회사 내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예, 뭐, 그 청약률 자체가 뭐, 크게 유상증자, 뭐, 성공이나 실패의 지표로 보기에는 뭐 좀 어려울 것 같은데. 우리 투자증권도 이번 주 예정된 이사회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. 시장에서는 증권주가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, 우리 투자증권의 증자 계획이 발표된다면, 다시 한번 증권주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. 대형 증권사들은 이번 증자를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, 당장 성난 주주들을 달래 유상증자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영길입니다.